오늘 강의 목표는 법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법의 의미, 이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해하셨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삼법인을 통해 무상과 무아의 의미를 살펴본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따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가는 사성제와 팔종도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역법, 연기, 중도, 공사상 등을 간략히 알아본다.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란 열반으로 인도하는 진리이다. 이건 대강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불교에서 법은 진리요 부처님 가르침이다. 그래서 그 법은 곧 우리가 의지할 섬과 같은 것이다. 망망대해 우리가 떠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섬을 하나 발견했어요. 오늘 돛단배를 타고 바다를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섬이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섬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런 섬과 같은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다 라는 겁니다. 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르마, 담마라고 하는데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한다. 진리를 담은 경전을 또 법이라고도 합니다. 법칙, 행위법, 의무, 사회제도, 질서, 착한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다르마의 뜻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진리이다. 진리라는 것을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건 존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흔히 일체법이라고 할 때 그 법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법무아에서의 법도 제법무아,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 깨달은 법은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우리 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건 읽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은 연기법, 그건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긴 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았지 않으시면은 세상이 연기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부처님께서 발명하신 것이 아니라 발견하신 것이다.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면 발명한 것이 되잖아요. 발명한 것이 아니라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 늘 머물러 있는 법을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그것을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세요? 불자는 법에 의지하며 법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그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삼법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하다. 삼법인은 세 가지 진실한 가르침, 도장이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찍히듯 변함이 없는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다. 그걸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재행무상이에요.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이에요. 시시각각 흐름 속에서 변하는 것입니다. 안수정등의 비유,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성난 코끼리를 발견했어요. 성난 코끼리가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덮쳐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칩니다. 도망쳤는데 어디 의지할 데가 안 보여.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우물이 하나 있어서 여기 코끼리가 우물 속으로는 못 들어올 테니까 우물로 데려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침 나무뿌리가 우물 쪽으로 뻗어 있었습니다. 나무 줄기인지 뿌리인지 뿌리라고 해도 좋겠고요. 뿌리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무 뿌리는 땅속에 있지만 인도의 나무들은 꼭 땅속에 있지만 않아요. 위에 줄기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나무 뿌리가 저 우물 속으로 딱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 뿌리를 붙잡고 우물로 들어갔습니다. 우물로 딱 들어가는데 코끼리는 위에서 내려다 보면서 너 이놈 올라오기만 해봐라 라고 위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런데 나무 뿌리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늘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겠어. 근데 거기에
저 위에 가만히 위를 찾아보니까 흰지 검은지가 그 나무 뿌리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갉아먹고 있으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아, 그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하고 바닥을 봤더니요, 바닥에는 세 마리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면서 아, 너 내려오기만 해봐라 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옆으로 벽에다가 붙으면 되지 않을까? 벽을 봤더니 사방 벽에도 또 네 마리의 독사가 이번에는 네 마리의 독사가 또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기만 해봐라 라고 네 마리의 독사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있는데 그때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꿀을 받아 먹었대요. 꿀을 받아 먹다 보니까 족사도 안 보이고 단지 꿀이 너무 달달해서 꿀이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서 피로도 잊고 독사도 잊어버리고 그 꿀맛에 취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래요. 이것이 인생이래요. 황야라는 것은 바로 뭐 이 우주라고 해야 될까? 그렇고요. 코끼리는 뭐예요? 코끼리는 죽음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태어나고 있는 순간 우리는 죽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쫓아오고 있어요. 죽음이 쫓아오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내 수명은 하루씩 줄어드는 거예요. 하루가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시간만큼 우리의 수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쫓아오고 있습니다. 안 보이세요? 제 뒤에도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무 뿌리를 잡고 우물 속으로 내려갔잖아요. 우물은 뭐겠어요? 일종의 인생이 인간이에요. 인간 세계예요. 인간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인간 세계라는 우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나무 뿌리를 잡고 내려가고 있어요. 나무 뿌리는 뭐겠습니까? 수명입니다. 수명. 우리의 수명을 뭐가 갉아먹고 있죠? 흰지 두 마리가. 흰지, 검은지. 흰지 두 마리가 아니라 흰지, 검은지가. 흰지는 낮을 이야기하고 검은지는 밤이에요. 낮과 밤이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독사 세 마리. 탐진치 삼독이에요. 탐진치 삼독. 탐진치 삼독에 우리는 빠져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벽에 붙게 되면 또 독사 네 마리가 있다고 그랬죠? 독사 네 마리는 뭐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지수화풍. 우리의 삶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지수화풍이 또 이 벽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다 고통만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 위에 꿀이 있어가지고 꿀이 다섯 방울이 뚝 떨어졌대요. 다섯 방울의 꿀은 뭘까요? 오용락이래요. 오용락. 오용락. 오용락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제일 벗어나기 힘든 욕망이 식욕 아니에요? 식욕, 색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이 다섯 가지 오욕. 이 오욕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추구하느라고 우리는 다른 걸 잊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고 있고 또 색욕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고 또 재물을 모으는 재미에 쑥 빠져 있잖아요. 재물을 모으는 재미에 빠져 있고 또 명예 권력을 구하는데도 계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면욕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살고 있대요. 근데 그게 있음으로써 우리는 이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또 거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안수정정.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지금 사람이 이 나무 뿌리를 붙잡고 내려가고 있죠. 그 나무 뿌리를 코끼리가 코로 흔들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해골바가지들이 있고 밑에 독사가 있는데 독사는 좀 잘 안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독사가 밑에도 세 마리, 밑에 세 마리, 옆에 네 마리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위에는 흰지 검은지가 잘 보이진 않아요. 희미하네요. 이렇게 그게 안수정동 언덕 안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우물에 등나무는 뭐 칡나무도 좋고 등나무 뿌리를 잡고 여러분 내려가고 있는 장면 바로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상황이래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무슨 성제라고요? 고성제라고 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 불교는 출발합니다. 일체 계고 모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제법 무아 그러나 모든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윗바사나를 통해서 바로 이 삼법인을 깨닫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삼법인을 깨닫는 것이 바로 윗바사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삼법인이고요. 제법 무아와 열반적정. 아까 사법인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삼법인에서 끝나느냐? 삼법인에서 끝나면은 그냥 우리는, 고통 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집착에서 벗어나면? 열반적정. 열반적정에 들어갈 수 있다. 제법 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면 관세음 보살님이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아를 통찰하고 자신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면 바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 열반 적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괴로움이요.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바른 관찰이라고 하며 이렇게 관찰하면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한다. 이게 바로 열반 적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삼법인에다가 열반 적정을 포함시키면 사법인이 된다. 그래서 삼법인, 사법인을 깨달아 가는 것. 그것이 우리 불교 수행이기도 합니다. 열반적정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사라진 영원한 행복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십시오. 행복합시다 하면 그걸 행복에 좀 확장된 것이 바로 열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에 열반을 구한다고 하면은 너무 거창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구한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저는 열반을 위해서 불교를 믿는데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 불교를 믿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반적정. 열반적정에서 열반은 니르바나라는 뜻이고요. 니르바나는 모든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세속팔풍. 우리 교재 96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교재 내용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가 잘 보입니다. 96페이지에 안고따라 니까야. 니까야에 나온 우리 부처님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여덟 가지 세속의 이치 때문에 세상이 펼쳐진다. 그 여덟 가지란 무엇인가? 이익과 손해, 명예와 폄훼,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여덟 가지가 자신에게 닥치면 그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여덟 가지의 마음이 이끌리고 붙들려서 이 가운데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빠져들고 손해와 폄훼와 비난과 괴로움을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 까닭에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 배운 제자들은 이 여덟 가지가 자신에게 일어나도 이것은 한결같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손해와 폄훼와 비난과 괴로움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그 사람에게 괴로움이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부처님이야말로 온갖 풍파를 다 겪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은 여러 번 이교도들의 모함을 받기도 해요. 어떤 여자가 부처님을 찾아와서는 아침마다 나가요. 나가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나는 늘 부처님을 만나고 밤중에 만나고 온다 라는 소문을 퍼뜨려. 그러다가는 어느 날 배에다가 베개를 하나 집어넣고 부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당신 이 아기를 책임지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까 흰지 검은지가 그때 보이지 않게 그 여자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베개를 갉아먹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베개가 쪼그라들었잖아요. 갑자기 배가 쭉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면서 들통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온갖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괴로웠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사촌 동생 대화다따의 반역이에요. 대화다따는 부처님을 세 번이나 죽이려고 해요. 세 번이나 죽이려고 했을 때 부처님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뭐 좀 짐작이 가죠? 그러나 부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왜? 부처님은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온갖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같이 바위 같은 마음까지는 못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호수 같은 마음을 꿈꾸고 있어요. 호수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던지면 어떻게 되죠? 딱 동심원을 그리면서 우리 좀 퍼지잖아요. 그러다가 좀 있으면 가라앉아 버려요. 돌멩이가 다 가라앉으면 없어지잖아요. 그 정도는 한번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호수 같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풍파에도 쉽게 흔들리지 말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이런 여덟 가지 풍파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지 말자. 여덟 가지가 자신에게 일어나도 한결같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의 제자들이 나아갈 수행의 길이에요. 그 길이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열반적정에 도달했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열반하고 대해탈하고는 조금 다른 경지인데요. 열반은 아까 번뇌가 모두 꺼진 상태라고 얘기했잖아요. 해탈은 뭘까요? 벗어난다는 뜻이죠. 어디에서 벗어나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났다.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차원을 해탈이라고 하고 뭐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번뇌의 불꽃이 다 꺼지면 벗어나게 되는 거니까 열반하고 해탈이 다르다고 할 수도 같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 다른 차원의 말이기도 하다. 하나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걸 그걸 해탈이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번뇌의 불꽃이 모두 꺼진 지극히 평화로운 상태를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팔풍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는 온갖 재난이 없기를 바라잖아요. 괴로운 일이 일 자체가 없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세상에는요, 괴로운 일 자체가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처님을 예로 들었잖아요. 부처님 모함을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온갖 구설수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다면 불교의 가르침 오늘날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게 부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아 그런 온갖 괴로운 요소가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상 재난이 없기를, 괴로운 일이 없기를,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그렇게 발언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의 죽음 피할 수 있습니까?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고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죽잖아요. 가족이 죽으면 언제 죽어도 슬프잖아요. 그래서 어찌 우리가 안 좋은 일을 완전히 피할 수 있겠어요? 그게 있어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배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불교라는 겁니다. 재난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없앤다고 한다면 부처님도 안 돌아가셨겠죠. 근데 돌아가시면서도 괴로워하지 않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성제는 고통에서 열반에 이르는 네 가지 성스러운 가르침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적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알아듣기 쉽게는 가르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괴로우면은 사고, 팔고가 있대요. 사고는 생로병사이고요. 팔고는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는 것, 얻는데 얻지 못하는 것, 오치원 거는요, 우리가 오원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래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생로병사에다가 이것들 다 합친 것이 오치원 거예요. 오치원은 오원, 오원은 색수상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색수상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목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로병사를 겪는 거잖아요. 사고가 포함되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온을 가지고 있어서 색에 색을 색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더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걸 구할 수가 없잖아요. 구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그중에서는 느낌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느낌의 느낌 같은 경우 우리는 좋은 느낌만 가지고 싶잖아요. 그렇죠? 좋은 느낌만 가지고 싶어. 근데 만나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항상 좋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습니까? 같이 살지 않는 한, 같이 살아도 24시간 같이 있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같이 살아도 가까이 있어도 그리운가요?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헤어지잖아요. 언젠가는 헤어져요. 그래서 애별이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또 미운 사람, 저 사람만 만나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 그 사람이 가까이 있어도 이름만 들어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런 사람 피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원중해고, 그 괴로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 뭐 이런 괴로움을 예로 들었지만 이 괴로움을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게 고성제다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전통적으로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괴로움의 발생 원인은 집성제이다. 집성제는 바로 그 괴로움이,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게 두 번째 집성제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로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이 가능하냐, 해결이 되느냐,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멸성제입니다. 그게 확인됐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겠구나. 그 방법이
뭐예요? 도성제에 해당한다. 멸성제에서 도성제. 그러니까 고성제의 원인은 뭐예요? 집성제고. 멸성제의 원인은 뭡니까? 도성제가 됩니다. 팔정도 열반으로 향하는 여덟 가지 길. 그래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리, 바른 집중.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로 더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 바른 견해에 아까 제가 사성제 3법인, 4법인 연기법을 말씀드렸는데 12연기까지 설명을 해드려서 이게 완성이 되는데 칠판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12연기는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이란 무엇이냐? 업. 우리 불교에서 업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업은 모든 의도된 행위예요. 의도된 행위를 업이라고 해요. 의도된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이걸 산스크리트로 하게 되면 까르마, 빨리어로는 깜마에 해당합니다. 의도를 가진 행동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업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신업, 구업, 의업. 몸으로 짓는 것, 말로 짓는 것, 마음, 생각으로 짓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업은 늘 과보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으로 짓는 업, 과보를 받게 되고요. 말로 짓는 업, 과보를 받게 되고요. 생각으로 짓는 업도 과보를 받는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생각으로 짓는 업은 과보를 안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불교적인 해석에서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닦는 연습을 더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행동만 안 하면 사회에서는 처벌받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인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마음은 악랄한데 겉으로는 순하고 부드러운 양처럼 살려면 이중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괴리가 상당히 사람을 힘들게 해요. 스트레스 쌓여요. 우리 사람은 본성대로 사는 게 편안한 거예요.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 따로 또 내가 실제로 마음 먹는 거 따로 이렇게 되면은 스트레스 쌓여요.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거.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걸림이 없어요. 걸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어린애같이 변해요. 순박해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막 겉모습이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소박하게 그지없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옛날 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에요. 우리 심리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페르소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페르소나는 어떤 걸 이야기하죠? 사회적인 모습, 내가 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페르소나 다음이 뭐가 되죠? 에고라고 하던가요? 에고. 에고 같은 경우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러니까 페르소나는 사회에서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밖에서 바라보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막 대통령은 막 우리가 대통령의 모습을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 잘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이잖아요. 아니면 뭐 탤런트의 모습은 그 연기자로서의 모습 거기에 나온 모습만 보잖아요. 그게 바로 일종의 페르소나에 해당한다면. 페르소나에 해당한다면 에고는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 그리고 셀프는 실제의 내 본 모습이래요. 본성이래요. 근데 셀프와 페르소나나 에고의 간극이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습니다. 이 간극이 좁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살아도 별로 걸림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에 따라 성립이 된다. 다시 말해서 신의 명령이나 섭리나 우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창조했다 이런 걸 우리는 불교는 부정합니다. 우연론 부정해요. 우연히 그런 일이 났다. 그래서 우리는 아, 운 좋아서 잘 됐어 이런 말 겸손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그건 불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잘 됐어요? 응? 불교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업의 결과라고 했잖아요. 잘된 것이니까 복업을 진 거잖아요. 복을 많이 지어서 잘 됐다고 이야기하지 불교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재수가 좋아서 됐다 그건 우연론이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됐다 그건 우연론이에요. 우리는 우연론자가 아니잖아요.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늘 복을 짓기 때문에 나는 잘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불교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인성과 악인악과 인과응보 이거 믿어야 돼요. 사실은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난 그래도 60-70%는 믿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60-70%는 믿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고 조금씩이라도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한 30%는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0% 보고 전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한 70%는 대부분이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사회가 그래도 역사는 바른 길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건히 믿으면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아름다워집니다. 세계 평화도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나라가 그냥 병원 폭파해버리면 그게 얼마나 큰 악업인지 거기에 그것이 얼마나 큰 과보를 받는 것인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행위를 하지 않겠죠. 바로 선인성과 악인악과를 굳건히 믿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이번 생에 그 과보를 다 받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걸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윤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그냥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이 현실에서 어려움에 처하는가? 선악업의 과보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 이유, 조건이 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금강경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금강경에 그게 어디에 나오죠? 15분인가? 금강경에 보면은 금강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쏟아져서 괴로워할 수도 있다. 그런 경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분이 선세 죄업으로 인해서 응당 악도에 떨어져야 되지만 이번 생에 그렇게 무수한 비난을 받음으로써 바로 업장을 소멸하게 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일종의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이 충분히 나의 업장을 소멸하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결국 금강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지극한 행복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윤회와 해탈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윤회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에 집착하여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생명의 순환이다. 나에 집착하는 것, 나 자신에 집착하는 것, 바로 아상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윤회한다. 해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는 집착과 자의 의식에서 해방되어 현재 이 순간 열린 존재로 살아간다.
그러면 현재 이 순간에 우리는 윤회로부터 해탈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윤회는 일종의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의 고리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해탈할 수 있답니다. 해탈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라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기법. 이제 연기법을 제가 아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연기법은 세상은 서로 의지하여 존재한다. 어떤 것도 독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여서 존재한다. 인대하여. 인자. 인자는 원인 인자이고, 대자는 기대할 때, 그러니까 기댄다는 뜻이에요. 연기는 말미암아 생겨난다. 무엇을 조건으로 일어난다. 원인과 조건에 따라 사물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마스민 사띠, 그 목요반이 아니신가 보네. 그, 우리 명현성 부사님이죠? 명현성 부사님이 저 봉은사에서 그런 노래를 불렀던데, 이마스민 사띠라고. 그것이 이것이 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인 사띠. 모든 것은 서로 원인이 되기도 하고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은 인에 해당해요. 조건은 연에 해당해요. 합치면 인연이 돼요. 인연 생기의 준말이 인연이기도 하고 인연 생기의 준말은 연기이기도 하다. 연자, 기자를 합쳐서 연기라고도 합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다 하는 것이 인연생기고요. 그걸 줄이면 연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모든 사물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생성되었다가 생성된 것은 변화하잖아요. 변화합니다. 변화되었다가 마지막에는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었다고 해서 소멸된 겁니까? 뭔가 다른 걸로 또 변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색즉시공인 거예요. 색즉시공. 아무튼 보이는 것에서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사라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즉시색이 되는 겁니다. 자, 나는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모두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스민 사띠, 이 노래를 여기서 들을 수가 있으려나? 아, 노래는 안 되네요. 여기, 이 유튜브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주소로 들어가면은 이마스민 사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12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인연이란 것은 인연 내가 지은 업이고 연은 조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12연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란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성제 8종로 12연기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 알아도 이론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고 또 태어나요. 그래서 문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문명으로부터 행은 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업. 우리는 죽어도가 아니라 죽으면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뭘 남긴다 그랬죠? 호랑이부터 이야기가 됐구나.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거 안 맞아요. 죽어서 이름 남기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도 못 남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보면은 저기 장례식장에 가면 위패 대신 뭐 부적이 아닌지 지방을 써놓는 경우가 많대요.
지방을 쓰지 말고 우리 불자들은 위패를 써야 됩니다. 위패를 써야 돼요. 지방에 뭐라고 써야 되던가요? 경고학생 부군 신이.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름을 누가 남겨? 그리고 여자분이 가실 때는 뭐라고 나오죠? 현비이윤 무슨 씨? 신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도 이름 없어요. 성은 나와있네. 그래도 우리 여자가 좀 더 지위가 높은 것 같아. 그걸 보면 거기에 조금 이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으면 무슨 박사 누구누구 신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벼슬을 낸 사람도 뭐 이조 참판 누구누구 신이 이렇게 써요. 근데 그렇지 않고 벼슬도 없고 박사학위도 없고 그런 사람은 그냥 형고학생 부군 신이에요. 이름 안 남겨요. 이름 남길 일도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뭘 남긴다? 어분 남겨. 어분 안고 가. 남긴다기보다는 안고 간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행이에요. 어분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식에 저장돼. 식은 일종의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업식이라고 합니다. 합치면. 업식을 안고 우리는 갑니다. 업식을 안고 뭐로 태어나냐면 명색. 명은 정신이고요. 색은 몸이에요. 정신이고 몸이에요. 명색으로 태어나요. 명색이 있으면은 몸에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나오잖아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육입이에요. 육입. 감각기관이 있으면은 뭔가를 접촉하게 되잖아요. 접촉하게 됩니다. 접촉하면 느낌이 생기죠. 이 느낌이 바로 수예요. 받을 숫자를 써서 수입니다. 느낌을 가지고 되면은 느낌은 우리는 좋고 싫음이 그때 분별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애착이 생깁니다. 애착이 생기면 취하게 되잖아요. 애착이 생기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의 애착이 생기면 여자를 취하게 되고 여자는 남자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취하게 되면 임신이 되네요. 있을지않은 임신이에요. 일종의 임신이 돼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생이에요. 태어나는 순간 코끼리가 뒤에서 쫓아와. 죽음이라는 코끼리가 뒤에서 쫓아와요. 생 다음에는 노사예요. 코끼리가 쫓아오면 나중에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거죠. 생노사. 이게 바로 12연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12연기의 순간과 역관이 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순간이고 역관이라는 것은 또는 유전연기, 환멸연기라고 대하게. 환멸연기는 뭐냐면 문명을 없애버리면 바로 어리석음을 없애버리면 업식도 없답니다. 업식을 없애면 명색도 없어요. 명색을 없애버리면 유깁도 없고 유깁이 없으므로 촉이 없고 촉이 없으면 수가 없고 애가 없으면 쥐가 없고 쥐가 없으면 유가 없고 생이 없으면 노사도 없어요. 그럼 뭔말 있어요? 결국 열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멸연기를 통해서 우리는 열반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불교 아까 제가 사성제를 여기 써놨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사성제 3법인 4법인 연기법 연기법 12연기를 한 번 더 해드려야 되는데 이건 바로 여기에 대신합니다. 12연기 이 정도는 우리가 숙지를 해야 돼요. 근데 한 시간 만에 너무 벅찬가요? 그래도 이 정도는 숙지를 해야 돼요. 앞으로도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천수경 반야신경 공부할 때 또 이 부분이 또 나와요. 천수경 반야신경이 기본교리는 또 반복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자. 예를 들어서 중도는 어떤 것이냐? 소나라는 비구가 있었어요. 이 소나는 출가하기 전에 검은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타르, 인도 악기 중에 시타르라고 있습니다. 시타르를 켰을 거라고 보여요. 시타르라는 현악기가 있어요. 시타르를 켰다고 생각하죠. 근데 시타르라고 번역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악기, 하다 보니까 검은고가 된 거예요. 검은고라고 해도 괜찮아요. 어떤 검은고를 켰던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진짜로 열심히 해. 경행을 하다 보면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발이 다 막
피가 날 정도로 열심히 걷고 또 자선에도 그냥 한 번 앉았다면 일어설 줄은 몰라. 그래가지고 엉덩이도 짓무르고 발도 부르트고 그렇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께서 소나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나야, 검은고를 한번 생각해보자. 검은고추를 최대한 느슨하게 붙어놓은 게 좋겠네. 나 팽팽하게 당기려고 먼저 했는데 검은고추를 느슨하게 하면 검은고가 잘 켜지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소나가 느슨하게 하면 제대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번에는 검은고추를 최대한 돌려가지고 팽팽하게 당겨보자. 그럴 경우 검은고가 잘 켜지더냐? 라고 물어봅니다. 아, 그러면은 잘못하다가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그래도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수행도 그러하니라. 너무 팽팽하게 당겨도 안 되고 너무 느슨해도 안 되느니라. 검은고의 비율을 생각해서 가장 적당한 수준으로 수행하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소나가 그걸 제대로 알아차리고 부처님 말씀을 알아차리고 그때부터는 제대로 수행해서 금방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바로 중도라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이 중도입니다. 그것을 중도를 우리 인생으로 이야기한다면 팔정도다. 팔정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초기불교의 중요한 교리 첫 번째로 뭐라고요? 사성제다. 두 번째로는 팔정도다. 세 번째로는 연기법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지금 초기불교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천과제 왜 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지 생각해보자. 왜 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니까. 업을 바꾼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업은 아까 제가 의도된 행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의도된 행위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신업, 구업, 의업이라고 그랬죠. 이 신업, 구업, 의업을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거, 우리 불교 기본교리를 공부하는 거, 이건 왜 공부하는 거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잖아요.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세 가지 업, 세 가지 업을 바르게 짓는 거예요. 이 업에는 나쁜 업만 있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짓는 업 중에도 선업이 있어요. 말로 짓는 업에도 선업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업에도 선업이 있어요. 이 선업을 지어나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중요한지 또 각자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의 연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살피며 좋은 인연을 맺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보는 습관을 갖자. 연기적 관점에서 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동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연기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진짜 세상이 고맙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부 세상의 좋은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이 좋은 옷을 입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앉아있는 책상 마찬가지. 이게 다 인연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펴보면은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연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자. 세 번째, 중도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하는 과유불급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도록 하자. 그래서 아까 소나 비구의 예를 들어드렸죠. 그걸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에서 중도는 무엇이냐 그것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수행이라든가 공부라든가 여기에서는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도가 조금은 과한 거더라고요. 잘못 생각한 것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조금은 게으르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소나비구 같은 사람은 거의 성격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조금 느슨해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조금 과하다 싶게 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많이 과하게. 많이 과하게. 약간 과하다 싶게 해야 중도가 되는 것 같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은 조금 느슨하게 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게을러지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과하게 해야 중도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 내게 있어서 중도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과제 그걸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중도는 무엇이냐? 가장 적절한 길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